오늘 아침은 샐러드인데 사과랑 청포묵도 썰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레디쉬, 블랙올리브, 시금치, 엄마가 만들어주고 간 달래장? 그걸 토핑으로 좀 뿌렸어요. 이게 엄청 맛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근처에 있다가 생각나서 사왔어요. 저는 마녀김밥이랑 멸치김밥 두 종류를 포장했습니다. 이건 멸치예요. 약간 멸치가 보이죠? 마녀김밥. 얘는 안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맛있는데 멸치가 뭔가 바삭한 게 많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알려줬던 데 같은데. 너네. 미안한데. 난 결국. 알리기에리 목걸이도 오늘 해줬고요. 이렇게 했고 이 카멜 컬러 자켓이랑 팬츠는 W 컨셉에서 판매하는 프론트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터틀넥은 슬리브리스 디자인으로 더로우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이런 수트 입었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날씬해 보이고 핏도 예쁘고 되게 편해서 스쿼트도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저는 평소 그냥 일반 5호 사이즈인데 약간 어깨가 있는 편? 근데 자켓은 살짝 여유 있게, 요즘 트렌드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싶어서 4 사이즈를 했어요. 이게 00, 0, 2, 4, 뭐 6,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4 사이즈를 했더니 딱 제가 원하는 핏으로 이런 느낌으로 핏으로 딱 좋은 것 같고 팬츠의 경우 전 데님을 25를 입는데 이거는 0 사이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잘 맞고 뭔가 잘 맞고 그리고 기장도 제가 키가 62인데 기장도 딱 발 위로 올라와서 플랫을 신어도 좀 무리가 없더라고요. 끌리지 않고 딱 좋은 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팬츠가 옵션이 두 가지 있었는데 저는 짧은 거를 했어요. 어제 남긴 김밥 반 정도? 그거를 계란물에 담궈서 후라이팬에 데워서 먹으려고 해요. 저는 좀 하루 지난 김밥들은 다 이렇게 먹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란물을 듬뿍 묻혀주고 들기름에 전처럼 구워주려고 해요. 비주얼은 약간 폭탄? 폭탄 맞은 김밥 수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많이 부어서 호박즙과 함께 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